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빅 이벤트로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사그러들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고용과 관련된 우려감을 키울 수도 있는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공유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미국 안에서의 1년 동안 고용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연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게 될 수정 보고서에서 3월까지의 연간 고용 증가가 현재 추정치보다 최소 60만 개나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월 발표됐던 기존의 고용 증가폭이 약 5만 개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JP모건 체이스는 약 36만 개 하향 조정을 예상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최대 1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증가폭 수정치가 50만 1천 개 이상 줄어들면 이는 지난 15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심각하게 냉각되었음을 결론적으로는 시사하는 게 되는데 이 최종 수정치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홀에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단서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이 더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신호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수정 데이터는 노동시장 둔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할 수도 있고요. 7월에 실업률을 확인하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크게 얼어붙었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발표되는 수정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미국 안에서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가 일단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했던 고용 부분 다시 한번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넘어서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쪽의 소식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다시금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게는 악재처럼 작용이 됐지만 그래도 간밤에 확인했던 유럽 쪽의 소식만 놓고 보자면 테슬라 측에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이 테슬라에게 매기는 관세 20.8%로 공개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이 9%까지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기존의 관세가 10%고 이번에 추가된 관세가 9%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9% 선으로 줄게 됐는데요. 중국 업체들은 이제 8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문회 이후로는 유럽 회원국의 투표를 걸쳐서 유럽위원회가 11월 발효를 앞두고 10월 30일까지 관세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관세는 5년 동안 유효하고 검토 이후에도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유럽과 중국은 지난 몇 달간 대안을 찾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해 왔었지만 유럽 쪽은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던 입장이죠. 일단 유럽 쪽 안에서는 중국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가 확실하게 유리한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세율 면에서도 혜택을 받는 만큼 유럽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점유율을 회복해줄 수 있을지 수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텔란티스가 미국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 대한 계획도 연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성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가 시장 상황은 물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공장을 멈추는 이 일레이노이주 벨디어 공장은 인기 SUV인 지피 그랜드 체로키를 제조해오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에 돌연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이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총파업을 했을 당시에 이 벨비디어 공장의 가동 재개를 요구했었고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장 재가동하고 또 인근의 배터리 공장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스텔란티스의 벨비디어 공장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약 4,50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측은 공장 계획을 연기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전미의 자동차 노조 측에서는 함께 체결했던 투자 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필요시에는 파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고요. 이 스텔란티스의 공장 계획 지연 소식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둔화세 때문에 부담감으로 작용돼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앞서 GM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했다라고 했다가 해당 소식을 철회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포드 같은 경우도 해당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한다라고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또 내연기관 공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미국 안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금 살아나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 릴리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체중 감량 약물인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해서 당뇨병 위험 감소의 효과가 다시 한번 확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꽤나 장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죠. 3년간의 장기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서 이 비만 치료제의 활성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한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94%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약물을 주간 단위로 복용한 성인은 176주 이후에 평균 22.9%의 체중 감소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새로운 임상 결과는 GLP-1이라는 비만 그리고 당뇨병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은 당뇨병 전 단계에 있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도 당뇨병 전 단계로 들어설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미국 안에서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다시 한번 검증이 된 만큼 웰스파고도 간밤 일라이 릴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시켜줬고 목표 주가도 $1,000 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도 변동성이 나와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현재 미국의 SEC 장관이죠.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해당 정권 안에서는 재무장관으로 지명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 게리 겐슬러가 재무장관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처럼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큰 변동성 없이 비트코인은 $59,000에서 $60,000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